우크라이나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값이 100% 이상 올랐대. 삼부통은 우크라이나 안 갈 수가 없어. 조남욱이 좀 가서 대통령 만나서 삼부통은 사업 좀 잘 좀 되게 해달라. 이런 낌새만 쳐줘도 말을 안 했어도 눈빛만 줘서도 그 김명신 윤석열 연놈은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간 거는 물날개가 나서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간 건 조남욱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데 김명신이나 윤석열이 또 조남욱 알죠? 조남욱 그 삼각관계가 돈독한 삼부통은 조남욱 네. 네. 조남욱이 명신이를 윤석열한테 소개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니까요 조남욱 네. 아들이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정대 대회장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 3부 특원과 제가 추측건데 최원순까지 김충식까지 함께 움직인다고 보는데 우크라이나 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값이 100% 이상 올랐대. 3부 특원은. 근데 예, 그 사람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시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조남욱이 만망이면 자기들은 가지 않아. 네. 우크라이나 안 갈 수가 없어. 조남욱이 좀 가서 대통령 만나서 3부 특원 사업 좀 잘 좀 되게 해달라. 이런 낌새만 쳐줘도 말을 안 했어도 눈빛만 줘서도 그 김명신 윤석열 연놈은 갈 수밖에 없어. 또 거기에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간 거는 물날개가 나서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간 건 조남욱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 저는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취재 결과 나올 거겠지만 이렇게 보는데 옛날 속담에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나무 밑에서는 예, 각근을 고쳐내지 말라 했는데 지금 네. 보세요.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김건희 가지고 오고 밀접한 땅이 있는데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조남욱이 들어가서 삼부통은 네. 주가가 뛰니까